문제 보고 결정하셨어야 돼요. 아, 이 가는 원래 보기에 있을 말이었겠구나. 가나 비교하는 거니까 가하고 나하고 사실은 이렇게 문제만 보세요라고 했지만 이렇게 대충 훑어보고 읽어보면서 나를 선택해서 1번 문제 풀 건지 다를 선택해서 1번 문제 풀 건지 결정해야지. 이렇게 시작해 볼게요. 가. 자연은 정태적인 모습의 완결체가 아니라 끊고 무시해. 끊임없는 변화를 겪는 과정적 실체다. 자연은 과정적 실체다. 또한 자연은 인간이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환경이면서 스스로 생산 유지 소멸해가는 가변적 세계다. 그러므로 자연을 소재화한 문학 작품에서는 인간의 삶과 부단히 매개가 되는 자연의 모습을 다양하게 보여준다. 자연을 완상, 즐김의 대상으로 묘사하기도 하고 자연을 덕스러운 존재로도 인식하고 인간에게 깨달음을 주는 존재로 표현하기로 한다. 여러분들은 쓰실 필요는 없지만 그냥 자연을 바라보는 관점, 요 정도는 머릿속에 넣어놓고 다음 단락 읽으러 가자고. 저번에 계속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이 생태주의적 관점, 요즘 이 올해 EBS 수능 교재에 계속 나오고 있는 말이라고. 그래서 주목하셔야 된다. 생태주의적 관점이 등장하며 자연은 보다 다양한 상징성으로 문학에 존재합니다. 생태주의적 작품에서는 자연을 통해 인간과 자연이 호혜적으로 공생해야 한다. 서로 혜택을 주면서. 인간이 자연을 통해 치유를 받을 수 있다라는 자각을 드러내기도 하고, 인간 치유받을 수 있어? 문명화된 공간의 모습, 훼손과 상실을 보여주는 일상의 장면을 표출해서 이러한 일상의 장면을 통해 인간중심주의에 벗어나 자연의 순리를 따를 것으로 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하고 연결 지으면 동양 철학사상에서 노장사상 있죠? 걔네들은 나올 때마다 주목해서 잘 보셔야 해요. 또한 상상적인 자연 친화보다는 끊어. 자연을 모성과 연결지어 어머니, 돼지, 고향으로서의 자연의 근원성과 포용력, 생명력에 주목하도록 이끌기도 합니다. 자연을 환경보호론이나 반문명론의 입장에서의 표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끊고, 반문명론의 입장에서의 표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연을 생명이라는 심층적이고 본원적인 것과 관련지어서 희구와 원해여 원화 바라면서 찾는 것, 복원의 대상으로 형상화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됐나요? 자연을 이러이러한 관점에서 바라보는 게 생태학적 입장입니다. 이제 밑에 거 확인하러 갈게요. 나시, 시 나오면 뭐 해요? 제목 먼저 보죠. 제목 뭐라고 되어 있어요? 뿌리에게라고 되어 있지. 그러면 뿌리가 이 시의 시적 대상이구나. 누구누구에게니까 뿌리에게 말 거는 건 누구지? 라고 확인하셔야 되지. 근데 아는 시일 수도 있어요? 시작해 봅시다. 나는 막 갈구어진 연한 흙이어서, 아, 이 시의 시적 화자는 흙이구나. 너를 잘 기억할 수 있다. 이미 알죠? 너는 누구예요? 뿌리지. 흙인 나는 뿌리 너를 잘 기억하고 있다. 네 숨결이 처음 데이던 그 자리에, 뿌리가 처음 데이던 그 자리, 뿌리라고 하는 식물에, 생명이 시작하던 그 자리에 더운 김이 오르고, 우와, 밝은 피를 뽑아 너에게 흘려보내며 즐거움에 떨던, 아, 나의 사랑을 흙은 뿌리를 사랑합니다. 어느 정도로 사랑합니까? 자신의 피를 자신의 생명을 뽑아서 줄 만큼. 먼 우물 앞에서도 목마르던 나의 뿌리여. 뿌리는 항상 목말라 있는 상태죠. 나를 뚫고 오르렴. 오, 내 몸이 뚫리면 너무 아프지 않을까? 희생. 눈부셔서 잘 부스러지는 살이니, 말이 빠졌죠? 나는 눈이 부셔서 잘 부스러지는 살이다. 내 밝은 피에 즐겁게 발 적시며 뻗어나가려구나. 나를 밟고 갈아져.
척추를 휘고 접고 더 넓게 뻗으면 그때마다 나는 착한 그릇이 되어 너를 감싸고 원래 나 뭐였었는데 흙이었는데 흙이 뭘로 변했어요? 착한 그릇이 될 거래. 착한 그릇인 이유는 뭐예요? 희생해서 너를 키워주니까. 불꽃 같은 바람이 가슴을 두드려 세워도 너의 뻗어나가는 끝을 마냥 축복하는 나는 너를 축복한다. 어리석고도 은밀한 기쁨을 가졌다. 여러분들은 계속 여기에 이어서 쓸 거예요. 나는 뿌리에게 사랑하고, 나는 뿌리를 축복하고, 사랑하고, 생명을 주고, 희생합니다. 이거지. 이게 생태주의하고 뭔 상관인데? 라고 물어본다면, 자연물은 자연물끼리 희생하고 보살펴주고, 이흙 대신에 인간이 들어갈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해주면 되죠. 어리석고도 은밀한 기쁨을 가졌다. 왜 어리석을까? 자신은 파괴되니까. 왜 은밀해? 아무도 모르니까. 내가 타고 내려올수록, 그렇죠. 단단해지는 나의 살을 보아라. 처음에 연약한 살이었는데 단단한 살로 내가 변해가고 있죠. 이제는 거무튀튀하기에 늙었으니, 그렇죠. 연한 상태에서 단단해지고 늙어가고 있습니다. 슬픔만 한두릅 깨어 있는 껍데기에 마지막 잔을 마셔다오. 나의 모든 것을 주겠다. 깊은 곳에서 네가 나의 뿌리였을 때내 가슴에 끓어오르던 벌레들. 그러나 지금은 하나의 빈 그릇. 어머, 흙이 아까는 뭐였어요? 작은 그릇이었죠. 근데 이 그릇이 어떤 그릇이 되었어? 이제 빈 그릇이 되었지. 나 뿌리 너에게 모든 것을 내어 주었다. 너의 뿌리 줄기 솟아 햇살에 반짝이면 나는 어느 산비탈 연한 흙으로 일구어질 것이다. 우와, 흙이 단단해지고 늙었지만 너가 반짝이면 나는 다시 연한 흙이 될 수가 있을 거야. 그래. 이게 바로 자연의 순환의 원리를 나타내고 있는 거지. 이 시는 사실 흙이 뿌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만 자연에 존재하는 생명이니 자연에 존재하는 생명이에게 하는 말이지. 인간은 생명 1, 2가 될 수가 있고 모든 자연물 1, 2가 될수 있겠지. 너 혼자서 존재할 수 있었던 거 아니야? 자연에 있는 누군가가 희생해서 존재할 수 있었어. 그 이야기인 거지. 됐나요? 옆에 이 문제의 광화문, 불꽃, 겨울나무라는 시 한번 볼게요. 요즘 광화문 그쪽에 막그 광장으로 만드네 어쩌네 하면서 땅 파고 있는데 거기에서 유물 엄청 나오고 있다고 그러던데 괜찮나? 작년엔가 나주에 한번 여행 갔는데 건물들이 다 쪼만하고 고만고만해. 이렇게 그러고 막 식당에서 막 밥을 먹고 있는데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식당 아저씨가 여기 건물들이 왜다 낮은 줄 알아요? 왜요? 개발이 안 돼서 그래. 왜요? 땅만 파면 뭐가 나와? 그래서 여기 앞에도 사실은 리조트 큰거 생겼어야 되는데 그거 다시 땅 팔고 가더라고. 막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손님이 없어 기대했는데 막 그러시더라고 이렇게. 광화문, 불꽃, 겨울, 나무. 제목부터가 전부 다 열거네요. 아, 시의 제목은 뭐라고? 주제, 소재, 배경 중에 하나일 거라고. 해가 졌는데도 어두워지지 않는다. 이거는 일반적이지 않지. 겨울 저물녘 광화문 내거리. 시 공간적 배경. 맨몸으로 돌아가 있는 가로수들이 시적 대상일 테고. 일제히 불을 켠다, 나뭇가지에. 사실은 가로수들이 불을 켜는 거는 아니죠. 사람들이 불을 켜주는 거지. 수만 개 꼬마 장구들이 들러붙어 있다. 불현듯 야호! 불꽃나무 하면서 신나하려다가 손뼉을 칠 뻔했다. 아, 그럼 안 돼. 라고 인식을 했어요. 왜? 밤에는 어두워야 되는데. 어둠도 이젠 병균 같은 것일까? 사람들은 어둠 싫어해. 밤을 끄고 휘황하게 낮을 켜놓은 권력들. 이 권력들은 누구의 권력들? 인간이지.
내륙한 가운데 서 있는 해군 장군의 동상이라는 상황 자체가 굉장히 아이러니하지 않나? 동상도 잠들지 못하고 문 닫은 세종문화회관도 두 눈을 뜨고 있다. 의인법. 사람들이 켜놓은 빛 때문에 모두가 잠들지 못하고 있어요. 엽록소를 버리고 쉬는 겨울나무들. 그렇지. 겨울나무들의 어떻게? 이거는 굉장히 일반적인 생태지. 그런데 한밤중에 이상한 광합성을 하고 있다. 이상한 광합성. 뭐 때문에? 수만 개의 꼬마 전구 때문에. 광화문은 광화문, 빛이 된 문. 뿌리로 내려가 있던 겨울나무들이 저녁마다 황급히 올라오고 있어. 이거는 어떻게 자연스럽지 않은 상태인 거지. 자야 되는데. 겨울을 교란당하고 있는 것이다. 밤에도 잠들지 못하는 사람들, 광화문, 겨울나무, 불꽃, 나무들. 사람들도 잠못 들지 못하고 있고, 겨울나무도 잠못 들지 못하고 있고, 인간에 의한 밤을 밝히는 행위가 결국엔 누구? 사람에게도 손해고, 생명체에게도 손해,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이 얘기죠. 1번에 1번, 밝은 피를 뽑아 너에게 흘려보낸다. 흙이 베풀고 있다. 무조건 베푸는 건 엄마지. 자연을 어머니의 모성과 관련지었다. 맞죠? 2번, 먼 우물 안에서도 목마르던 흙? 아닐걸요? 나의 이연 볼게요. 먼 우물 앞에서도 목마르던 나의 뿌리여지. 그러니까 2번 틀린 얘기야. 고통과 상상을 그려냈다. 문명에 의해 생명력을 잃어간다. 나시에서는 생명력을 잃어나가는 것은 없어요. 잃는 데요 흙이? 아니요, 다시 살아나잖아요. 그래서 2번 탈락. 착한 그릇이 되어 너를 감싸고 뿌리를 감싸는 흙의 모습을 그려내었다. 오케이. 자연은 포용해준다. 그렇죠. 지금은 하나의 빈 그릇, 흙의 변화를 그려내었다. 정태적이지 않고 자꾸자꾸 변한다. 정태적, 고정되어 있지 않고 자꾸 변하는 자연의 모습. 맞죠? 5번. 너의 푸른 줄기 햇살에 반짝이면 흙의 희생의 결과를 그려냅니다. 그렇지. 흙이 단단해지고 거무튀튀해져야 되잖아요? 생명력의 원천으로서의 자연의 의미를 강조해줍니다. 나쁘지 않지. 답은 2번. 2번 문제 볼게요. 기억을 바탕으로 다의 A, B, C, D, E, A. 겨울 저물녘 광화문 내거리 1번. 사람들 사는 시 공간적 배경이죠? 인간 중심의 공간, 문명의 공간. 나쁘지 않은데? 2번 B. 어딨어? 불꽃나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냥 쉽게 합시다. 사람이 나무 학대하는 거야. 잠못 자게. 인간과 자연의 호혜적 공생에 대한 열망? 아니죠. 답은 2번. 3번. C. 어둠은 자연의 순리를 따르는 것 중에 필요한 거. 그렇죠. 이거 필요한데. 이것 때문에 필요한 게안 되는 거죠. 3번 괜찮아? 4번. D. 내륙 한가운데 서 있는 해군 장군의 동상. 어쩌면 아이러니한 상황. 비정상적이고 부자연스러운 장면. 나쁘지 않죠? E. 이상한 광합성. 하면 안 되는데. 자연의 질서가 훼손된 것에 대한 비판적인 자가. 나쁘지 않죠? 그래서 답은 2번. 3번 문제 보러 갈게요. 나와 다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 가. 나하고 다하고 둘 중에 뭘로 할까? 동훈이가 골라줄 거예요. 나하고 다 뭘로 할까? 다 할까요? 다? 다의 1번. 명령형 어미 있어요? 없죠. 탈락. 2번. 대상을 의인화. 의인법 있어요? 여기 의인법 있죠? 2번 대기. 3번. 의문형 진술을 확인하여 물음표 쳐줄 만한 거 있을까? 여기 있지. 또 있을까? 여러 번 찾을 필요도 없어. 어둠도 변경 같아서 사람들이 어둠을 싫어해 빛을 밝혀놓고 있는 건가? 밝히면 안 되는데 주제의식 연결되죠? 4번 음성상징어 의성어 의태어 있어요? 탈락 특정한 청자에게 말을 건네고 있다? 아니죠? 탈락 일단 답은 몇번몇번 2번 3번 둘 중에 하나죠? 나로 찾아야겠지 나의 의인법 있어요? 있지 흙이 뿌리한테 말 걸고 있잖아요 정답 3번의 답은 2번 4번 보러 갈게요 니은 어리석고 은밀한 기쁨 누구 거? 흙 거, 흙 왜? 기쁘지. 왜? 너에게 생명을 주니까. 만족해. 디귿 어디 있어요? 디귿.
해가 졌는데 어두워지지 않아. 부정적 상황에 대해서 얘기해 주죠. 그렇지 않나? 기훈이가 4번 답 찾아줄 거예요. 몇 번? 2번 정답. 뒤에 나와 있는 공매도 프로그램. 아, 그거 알아요? 비문학 지문 보면서 아무리 어려운 이야기가 나와도 사실 욕을 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 공매도 이야기가 나오는 순간 저는 별로예요. 네, 그냥 그렇다고요. 5, 6, 7, 8, 9, 10. 역시 시간 많이 들이지 않을 거예요. 1분 시작. 자, 됐나요? 1분이라는 시간이 너무 길면 10번 문제도 슬쩍 풀어놓으셔도 나쁘지 않지. 자, 시작할게요. 공매도는 어머, 첫 번째 단락인데요. 이렇게 괄호해 놓고 한자 써놨죠? 없는 것을 판다. 작은 따옴표 있지? 누가 뭐라 그래도 이거 글 전체에 최소한 가에 있어서의 만큼은 핵심 소재예요. 공매도는 없는 것을 판다라는 의미로 특정 종목의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 해당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증권사로부터 빌려 주식을 빌려 매도 주문을 내는 투자 전략이다.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오케이. 나는 주식을 하나도 갖고 있지 않아. 삼성전자 주식을. 근데 아이니가 삼성전자 주식을 100주를 갖고 있어. 지금 팔면 부럽다. 8만원, 800만원이네? 100주를 갖고 있어. 근데 이거 지금 흘러가는 거를 보니까 한 달 뒤에 이 8만원짜리 주 삼성전자 주식이 7만원이 될 것 같아. 오케이? 그러면 내가 아이니한테 주식을 빌려. 나 100주만 빌려줘. 그래서 내가 빌려서 지금 100주를 팔아. 얼마에? 8만원에. 됐어요? 한 달 뒤에 내 예상대로 이 주식이 7만원이 돼 있어. 아까 8만원 주고 팔아서 내 손에 돈 들어 있잖아. 그럼 이 돈을 주고 100주를 다시 사. 7만원씩 주고. 그리고 100주 산 거를 다시 아이니한테 줘. 끝이야. 어때? 나는 내가 주식 하나도 없으면서 한 주에 만원씩 벌었잖아요. 이게 공매도야. 됐을까? 양아치야. 양아치예요. 만일 결제일 안에 해당 주가가 하락하면 싼 값으로 해당 주입을 매입해서 빌린 주식을 갚아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 내가 시세 차익 방금 얻었잖아요. 가령 A사 주식을 15,000원에 빌려서 팔고 12,000원일 때 다시 사. 그리고 빌린 거 다시 돌려줘. 그러면 나한테 3,000원 떨어졌지. 그러나 주가가 하락할 경우에는 수익을 얻지만 예상과 달리 주가가 상승이 난리 났어. 8만 원짜리 100개 빌려서 8만 원에 팔았는데 이게 9만 원이 됐어. 오늘 갚을 날짜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9만 원 주고 사서 줘야 돼. 그러면 손해보잖아요. 예상과는 달리 주가가 상승하면 큰 손실을 볼 수가 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유발하지만 공매도한 주식을 갚기 위해 주식에서 주식을 다시 사들이는 숏 커버링은 내가 여기에 와서 아까 팔았던 거 100개 다시 사는 걸 숏 커버링. 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한다. 왜? 수요가 있으니까. 그렇지. 여기까지는 괜찮나요? 이제 또 다음 단락 볼게요. 공매도는 무차입 공매도와 차입 공매도로 나뉜다. 자, 느낌 왔어요? 분류하고 있죠? 기억나? 분류는 대조라고. 대조는 뭐라고?
무조건 시험 문제라고. 그러니까 옆에다가 자꾸 써야 돼. 공매도는 어디야? 차입, 무차입 공매도와 차입 공매도로 나눕니다. 옆에다가 써. 공매도, 차입, 무차입. 이렇게 쓰는 거지. 무차입 공매도는 주식을 빌리지 않아 하나도 확보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먼저 매도한 뒤 결제일 전에 주식을 빌리거나 사서 반환하는 방식이다. 아이나, 너 삼성전자 주식 있지? 그거 내가 그냥 좀 쓸게? 라면서 이렇게 가져오는 게 아니라 그냥 말만 하는 거야. 이렇게. 말만 해놓고 내가 그냥 갖다 파는 거지. 이렇게. 그런데 어때요? 공매도 수량에 대한 제한이 없는 투기 거래라 빌린 주식을 나중에 갚지 못해 문제가 발생할 가능이 있다. 이 차입 공매도는 투기야. 나중에 확실히 문제가 될 수 있어. 이와 달리 대조잖아요. 차입 공매도는 증권회사나 증권예탁결제원 등 타 기관으로부터 주식을 빌린 후 매도하는 것이다. 바뀌었네. 네. 무차입이고 차입이죠. 얘는 빌려서 매매하는 거지. 차입 공매도에서의 주식을 빌리는 방법에 대해서는 대차거래와 대주거래가 있다. 차입은 또 다시 대차, 대주 있습니다. 대차 거래는 주로 외국 기관이 주식을 장기로 보유하고 있는 금융회사로부터 주식을 빌려 매도한 후 일정 기간에 이를 구입해 반환하는 거래 방식입니다. 기관의 주식을 외국 자본이 빌려서 매매하는 것. 그리고 대주 거래는 일반 투자자가, 얘는 일반 투자자가, 여러분들도 할 수 있어요? 일정한 증거금을 내고, 보증금이지. 증거금을 내고 증권회사로부터 주식을 빌리는 거래 방식, 우리나라에선 차입 공매도만 허용되고 있습니다. 무차입은 우리나라에선 허용이 안 되고 차입만 허용하고 있어요. 말을 좀 바꿀까? 우리나라에서는 대차거래와 대주거래만 인정합니다. 그래도 될 것 같은데? 공매도는 어떻게 해요? 있지도 않은 거 갖다 파는 거잖아요. 이렇게. 근데 공매도 왜 해? 주가가 내려갈 거라고 생각하는 거니까. 그럼 언제 써먹을 수가 있어? 주가가 그냥 이유 없이 오를 때 써먹으면 참 좋을 수도 있지. 공매도는 비정상적 이유로 급등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해서 주식 투자의 위험 요소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 기관들이 풍부한 자금을 이용하여 대량으로 대차한 주식을 현재보다 싼 값에 매도한다면 주가가 급락해서 일반 투자자들이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렇겠지. 공매도하는 애들의 목적은 뭐야? 이 회사의 주가가 떨어지기를 바라는 거야. 그러면 맘만 먹으면 떨어뜨릴 수 있어요, 정말. 이러한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업틱 룰이라는 것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대차 거래, 빌려온 주식을 매도할 땐 직전에 체결된 호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공매도를 할 수 없게 해서 공매도로 인한 주가 하락을 방지하기 위한 규칙입니다. 여러분들은 보지 않으셨을 수 있겠지만 주식표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가운데 선이 그어져 있고 위에 예를 들어서 그냥 극단적으로 할까? 100원, 200원, 300원, 그 다음 100원 하면 안 되겠구나. 차이가 너무 크니까. 100원, 110원, 120원, 130원, 90원, 80원, 70원, 60원 이렇게 표가 나와요. 어떤 회사를 보면. 무슨 말이냐? 나 100원에 팔겠다. 100원에 팔겠다라는 사람이 100명이면 옆에 숫자 100 써 있고 나 110원에 팔겠다. 100명. 120원에 팔겠다. 50명. 130원에 팔겠다. 1000명. 이렇게 됐을까요? 나 사겠다. 언제? 90원에 사겠다. 80원에 사겠다.
70원에 사겠다, 60원에 사겠다, 이렇게 사람들 숫자가 쓰여져 있더라고요. 괜찮나요?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90원에 체결이 돼요? 이렇게 됐을까? 90원, 100원 요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체결이 된다고. 근데 딱 100원에 체결이 됐어. 무슨 말이야? 90원에 살 거예요 라고 했던 사람이 이게 계속 올라갈 것 같으니까 에라 모르겠다. 난 100원에 살겠다라고 걸어. 그러면 100원에 팔겠다는 사람이 있잖아. 100원에 사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100원에 거래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여기 위에는 빨간색으로 쓰여져 있고 파란색으로 쓰여져 있을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 업팅 룰이라는 건 지금 딱 100원에 거래가 됐어. 그러면 이제 공매도 빌려와서 팔 거지. 얼마에 팔아야 돼? 110원에 팔아야 돼. 100원 밑으로는 못 팔아. 이렇게. 주가 하락을 방지하기 위한 규칙입니다. 이거 왜 하냐고요? 이 업팅 룰이 없다고 쳐볼까? 100원에 거래가 됐어. 지금. 그랬는데 이 회사의 주식을 한 2만 주 빌렸어. 2만 주 빌려서 어떻게? 어디에다가 볼까? 여기에다가 걸어. 여기에다가 걸어. 2만. 아까 50이었는데 60원에 사겠다라는 사람이 2만 개가 나타났어. 그럼 이 표를 보고 있는 사람들 무슨 생각할까? 이거 여기까지 떨어질 건가 보다라고 생각하겠지. 그렇지 않을까? 그러니까 100원에 팔래요라고 했던 사람이 아 몰라 씨, 나 70원에 팔래 이렇게 훅 내려온다. 이 상황. 그러니까 저기 밑으로는 못 걸게 하는 거야. 어허. 주가가 현재보다 하락하려면 현재 주가보다 낮은 호가에서 체결이 돼야 되는데 업팅룰은 그것을 금지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공매도가 주가의 하락을 할 수 없긴 하지만 할 수 있어요. 네. 그 방법을 나에서 설명해 줄 거예요. 프로그램 매도라고 해서. 괜찮을까? 네. 나 달라 보러 갈게요. 프로그램 매매는 주식을 대량으로 거래하는 기관 투자자들이 일정한 전산 프로그램에 따라서 수십 종목씩 주식을 묶어서 거래하는 것을 말합니다. 프로그램 매매 시스템을 이해하려면 먼저 시장 베이시스를 알아야 합니다. 단어 뜻 설명해 주겠죠? 시장 베이시스란 선물 가격과 현물 가격의 차이를 의미합니다. 선물 가격이란 미리 정해진 시점에 주식을 팔기로 한 가격을 의미하고 현물 가격은 현재 주식의 가격으로 코스피 200 지수로 계산이 됩니다. 그냥 참고사항으론 코스피 200이라는 건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코스피 올라가 있는 종목들이 그냥 큰 종목이야. 중요한 종목이야. 그런데 종목이 뭐 몇천 개가 되는데 중요한 애가 있고 중요하지 않은 애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업종별로 뭐 서비스, 뭐 교통 관련된 회사, 뭐 음식에 관련된 회사에서 대표적인 회사 200개만 모아서 걔네들 주가로만 계산된 수치야. 만일 선물 가격이 256.55원이고 코스피 지수가 256.50이면 무슨 말이야? 지금 256.50에 팔리는 건데 여기 앞으로 이렇게 쓸 거거든요. 현, 그 다음에 선물. 선물이 256.55, 그 다음 현물이 256.50, 현물이 요거보단 조금 낮은 상태인 거지. 이렇게 되면 베이시스는 요거의 차이 0.05다. 그냥 그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정상적인 시장에서는 선물 가격이 현물 가격보다 높고 결제일이 멀수록 가격이 더 높게 형성이 되는데 이것을 콘탱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 1980년대 주식시장이 시작된 이후로 등락은 있지만 어떻게 무조건 우상향하고 있어요. 이렇게 지금 우리 코스피 지수가 얼마지?
3천인가? 3천 넘어가나? 모르겠다. 그거를 모르겠네. 이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식시장 생길 때 그때보다 시장 규모가 30배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등락은 해도 결국에 10년, 20년 잡으면 무조건 올라가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선물 가격이 당연히 높지. 이렇게. 그것을 폰탱보라고 합니다. 선물의 만기가 현물 상품보다 늦게 발생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투자 금액에 대한 이자 비용 등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시장 베이시스는 양의 값을 갖습니다. 시장 베이시스가 양의 값을 갖는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야? 선물의 가격이 현물의 가격보다 높은 거예요. 괜찮은가? 그러면 궁금해야지. 선물은 도대체 왜 거래해요? 라고. 이거 무조건 올라. 이렇게. 지금 만 원짜리인데 한달 뒤에 이거 2만 원될 거야. 지금 만 원이니까 야, 한달 뒤에 나한테 만 오천 원에 팔아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게 2만 원이 돼도. 그게 선물이지. 그쵸? 콘탱고에서는 외국인이나 기관들은 선물을 팔고 현물을 사들이는 프로그램 차 매수 차익 거래가 발생합니다. 현물은 가격이 이런데 선물은 가격이 이래. 오케이? 그러면 이때 이 가격 주고 사야 돼. 근데 이 권리를 사람한테 팔아. 오케이? 나 돈이 생겼죠? 그 돈으로 와서 이거 사. 그러면 얼만큼? 요 차이만큼 이득을 볼수 있잖아요. 여기까지는 이해했나? 동훈이. 지금 100원짜리야. 한달 뒤에 200원에 사기로 했어. 이렇게. 근데 내가 생각했는데 저 200원까지 안 가. 근데 한 150, 170원까지는 갈것 같아. 그러면, 자, 이거 200원에 살수 있는 권리 나한테 살 사람, 아이니. 오케이. 자, 이거 200원에 사? 라고 얘한테 떠넘겨. 그리고 돈 받았잖아? 그쵸? 그리고 그 돈으로 100원짜리 사는 거야. 괜찮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디가 있어? 가령 코스피가 200이 250인데 선물 가격이 251이야. 251, 200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 251짜리를 팔고 그 돈으로 200짜리를 사는 거지. 됐어요? 그러면은 200짜리 사는 순간 어떻게 해? 1.0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대개 주가가 상승할 거로 예상되는 경우에 콘탱고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또 뭐, 거꾸로도 생각해 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비정상적인 시장에서는 오히려 공급 부족 등 시장의 불균형에 의해 현물 가격이 선물 가격보다 높은 현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현물 가격. 선물 가격. 현물 가격이 여기인데 선물 가격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뭐야? 현물 팔고 선물 사와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이 경우를 백워데이션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시장 베이시스는 음의 값을 갖게 됩니다. 백워데이션의 경우는 저평가된 선물을 매수하고 코스피 고평가된 2천의 주식을 파는 매도 차익 거래가 발생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얘 팔고 얘 산다. 백워데이션이 나오면 현물 가격이 선물 가격 대비 고평가된 것으로 볼 수가 있다. 대개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백워데이션이 발생합니다. 몇만 주씩 나와요? 이게 한두 주씩 나오는 게 아니라. 한편, 만기일에 가까워질수록 선물 가격이 현물 가격에 접근하는 현상을 베이시스 수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일반적인 경우에서는 현물 가격보다 선물 가격이 더 높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렇게. 만기일이 언제? 2021년 12월 31일. 요렇게. 근데 만기일이 2021년 8월 31일? 그러면
이거는 자연스럽게 움직이니까 상관이 없는데 이 가격이 일로 내려온다. 만기일이 가까워질수록. 왜 그럴까? 밑에 설명할 거지만. 사람들이 이거 팔아서 이거 살 거지. 그쵸? 그러면 이거 팔려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가격이 내려오겠지. 이거 살 거야. 살려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거 가격이 오르겠지. 그래서 결국에 탓하신다고. 만기일이 가까워지면. 높은 가격에 선물을 매도하고 낮은 가격에 현물을 매수한 뒤 매수한 현물을 선물 계약 매도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데 이용하면 결국 낮은 거를 사서 높은 가격에 팔수 있는 거니까. 이렇게 되면 선물 가격과 현물 가격의 차이인 만큼 무위험 차익으로 남길 수가 있다. 소문났어, 소문났어. 이만큼 이득 볼수 있어, 소문났어. 수많은 거래자가 이런 차익 기회를 이용하기 위해 시장에 참여하면 선물 가격은 지금 얘기한 것처럼 내려오고 현물 가격은 상승해서 두 가격이 일치하게 되는 겁니다. 됐나요? 자, 뒤에 어디가 있어? 8번 문제 풀러갈 거예요. 베이시스 수렴하려는 이유는, 베이시스 수렴하는 이유는 뭐예요? 선물 매도 물량 늘어나고, 현물 매수 물량도 둘다 늘어나니까. 8번의 답몇 번? 3번. 현물에 대한 매수와 선물에 대한 매도 물량이 모두 늘어나니까. 괜찮나요? 오케이. 됐을까? 자, 5번 문제 풀러갈게요.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뭐예요? 가에서는 공매도 설명하고 공매도를 분류해서 밑에 무슨 매도, 무슨 거래 얘기해줬죠? 나는요, 프로그램 매매에 대해서 설명해줄게. 프로그램 매매는 어쩌고 어쩌고 상황 나눠서 설명해주고 있죠? 5번의 답은 몇 번? 2번. 6번에 1번. 우리나라에서의 허용하고 있는 공매도는 뭐예요? 차입 공매도죠. 차입 공매도라는 말 대신에 1번. 대차거래와 대주거래다. 6번에 1번 맞는 얘기지. 2번. 대규모 공매도로 인해서 주가가 급락하면 개인 투자자는 손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못하게 하려고 뭐 어핑 룰이 있는 거 아닌가? 2번 맞고. 3번.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인 기관만 공매도할 수 있어요? 아니요. 증거금 내면 일반 투자자도 할수 있어요. 3번 틀리지. 4번. 무차입 공매도는 결제일에 주식 반환하지 못해 생기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런 위험이 있어서 우리나라에서는 금지하고 있죠. 일반 투자자가 공매도를 하려면 증거금을 내야 한다. 맞는 얘기지. 그래서 6번의 답은 3번. 7번 문제 또 확인하러 갈게요. 7번 문제가 요 지문의 하이라이트지. 업틱 룰은 이론상 주가 하락을 방지하지만 업틱 룰을 지키면서도 주가를 하락시키는 영업주들이 있어. 가령 A사의 현재 호가가 만 원이라면 요거를 써볼까요? 요렇게 현재 호가가 일십, 백, 천, 만 원이라면 공매도 투자자는 대차한 주식을 가지고 1만 500원의 엄청난 매도 물량으로 벽을 쌓아두는다. 9,500원 사이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거래가 돼. 만 원에 사고 싶어요. 뭐한 100명 있었어. 그랬는데, 1만 500원에 살게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에 만주를 걸어버려. 이렇게. 됐을까? 그런 다음. 대차한 주식이 아닌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A사의 주식을 호가보다 낮은 9,500원에 대량 매도하게 되면 여기를 9,500원에 사. 이렇게. 괜찮나? 그러면 사람들은 무슨 생각할까? 아, 나만 원에 팔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갑자기 9,500원에서 살려는 사람들이 있다고? 이거 9,500, 지금 아, 몰라. 그냥 9,500원에 팔고 말래. 이런 사람들이 생기겠지. 그러면 만 원에 팔려고 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그냥 9,500원에 팔래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호가가 9,500원이 된다고. 거래가 9,500원에서 이루어지지. 거래가 9,500원에서 이루어지면 아까 1,500원에 걸어놨던 것싹다 빼서 다시 얼마에 걸어? 10,000원에 걸어. 오케이? 그리고 자기들이 보유하고 있었던 또 주식으로 얼마에? 9,000원 또 사. 사람들이 생각하지. 여기에서 대량으로 누가 사갔는데? 여기에서도 대량으로 누가 사가네? 이거 떨어지나? 라고 생각하지. 그러니까 어떻게? 8,500원에 살려고 했던 사람도 9,000원에 사버리지. 그렇지 않나? 아까 나 10,000원에 벌어놨었는데 9,500원에 훅 팔리고 9,000원에 또훅 팔려. 그러면 10,000원에 팔려고 했던 사람도 어떻게 이리로 내려와야지. 그렇지 않나?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또 거래가가 얼마가 돼? 9,000원이 돼. 그러면 이것도 싹 취소하고 또 위에다가 대량으로 걸어. 이런 식으로 계속 한다라는 거지. 괜찮나요? 네. 대차한 주식이 아닌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걸로 호가보다 나는 9,500원의 거다 사. 호가가 9,500원으로 하락하지. 이와 같은 방법을 반복하면서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거치면서 업팅룰 뭔데? 호가보다 낮은 걸로는 안 걸고 있잖아, 지금. 그런데도 계속 낮출 수는 있게 된다. 양아치라고. 괜찮아요. 제가 투자하고 있는 회사의 회장님이 공매도에게 지옥 맛을 보여주겠다라고 해놨는데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겠네. 공매도는 언제 이익이다? 주가가 하락할 때. 이렇게. 정말 지옥을 맛보게 해주고 싶습니다. 자, 1번 볼게요. 공매도 투자자가 대차한 A사의 주식을 10,500원에 매도했어. 지금 호가가 10,000원이니까 그것보다 낮지만 않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10,500원 위배되는 거는 아니죠. 괜찮죠? 2번. 공매 투자자가 대차한 A사의 주식을 10,500원에 엄청난 매도 물량을 쌓아놓음으로써 호가가 10,000원 이상으로 올라가지 못하게 하겠군. 10,000원으로 아까 걸어놨었는데 이거 호가라는 말은 뭐냐면요. 부르는 가격이에요. 파는 사람. 지금 10,000원에 팔리고 있어? 10,500원에 만주 걸어놨어. 난 상관이 없어. 난 15,000원에 팔 거야. 호가는 부를 수 있어. 이렇게. 여기에 매도벽을 쌓아놓는다고 이거 못 걸은 거냐? 아니야. 이렇게. 그러니까 2번 틀리지. 3번. 공매 투자자가 대차한 주식이 아닌 자기가 보유한 A사 주식으로 5,000원에 9,500원의 대량으로 매도를 했다? 호가를 낮추기 위해서. 맞죠? 공매 투자자가 호가가 9,500원으로 하면은 아까 10,500원에 걸어놨던 거싹다 빼서 다시 10,000원에 또 걸겠지. 4번 맞죠? 공매 투자자 호가가 9,500원으로 하락을 하면 다시 9,000원으로 매도를 해서 단계적으로 하락시킬 거야. 괜찮죠? 그래서 답은 2번. 8번 문제 확인했고요. 9번 문제 또 확인하러 갈게요. 고장고에는 주식 동아리가 있다던데? 예. 네. 아, 증권 계좌 트면 모의 화폐 줘요. 그걸로 해봐도 돼. 반드시 그걸로 해보고 해요. X는 증권사로부터 A 종목의 주식을 1개월 기한으로 갚기로 하고 10만 주 빌렸다. 지금 X 뭐 하고 있어? 공매도 하고 있어. A의 주식을 1,000원 사이에서 대량으로 매도를 하자 A 종목의 주가가 갑자기 80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괜찮나요? 아마 1,000원 한 900원 요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막 올라갈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걸어놨겠지. 1,000원에도 걸고, 1,100원에도 걸고, 1,200에도 걸고, 1,300에도 걸고, 1,100원에 팔겠다는 사람 이만큼, 1,200원에 팔겠다, 1,300원에 팔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갑자기 여기에서 이만큼 팔아버려.
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쫄리겠지. 1,000원에 저렇게 많이 팔리는데 1,100원, 1,200원, 1,300원 안 팔릴 것 같은데 그러니까 급한 마음에 판다고. 얼마에? 1,000원에 파는 게 아니라 얘보다 빨리 팔려고 900원에 판다고. 800원에 파는 사람도 나오고. 그래서 80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Y는 프로그램 매매를 통해 차익 거래를 합니다. 현재 선물 가격이 425.20, 코스피 지수가 205입니다. 그러면 현물, 선물, 425.20. 자,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 내가 프로그램 매도를 한다? 이거 팔고 이거 사와야지. 그쵸? 자, 1번. X는 A의 종목이 800원에 다시 매입을 해서 증권사에 반환하면 차익을 실현할 수 있다. 그렇지 않겠어요? 네. 1,000원짜리 빌려와서 800원짜리로 사서 개수만 맞춰주면 되니까 200원 앉은 자리에서 벌었지. X는 만기가 가까운 시점에서는 어떻게? 내가 빌린 거 사다가 갚아줘야 되잖아. 사다가 갚아요. 숏 커버링 하는 과정. 근데 어쨌든 숏 커버링이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매수한다라는 이야기지. 오, 누가 대량으로 매수해 나가는데 가격을 좀 올려볼까? 이렇게 해서 가격이 상승할 수 있겠지. Y는 선물을 매수하고 현물을 매도하는 프로그램 매수 차익 거래를 통해 이윤을 남기고 있다. 그렇지. 건당 얼마? 0.2씩 이윤 남길 수 있을 것 같은데? 4번. Y는 시장 베이스 값이 양이므로, 그렇죠. 선물이 높으면 시장 베이시스는 양이지. 이렇게. 이제 뭐 해야 돼? 주가가 앞으로 상승할 것을 기대할 것이다. 잠깐만. 답 3번이죠. 큰일 났네. 선물, Y는 선물을 매도하고 현물을 매수해야지. 이렇게. 3번이 틀리죠. 여기만 봤네. Y는 시장 베이시스가 양이니까 주가가 앞으로 상승할 거라고 기대하겠지. 그렇죠. 왜? 이거 팔고 이거 샀어. 그러면 이게 사서 내가 주식 가지고 있잖아. 이게 오르면 이익이니까 주식 올라라라고 하고 있겠지. Y는 프로그램 매매를 통해 선물과 현물 차이만큼 0.2만큼 이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맞는 얘기죠. 그래서 9번에 틀린 답은 3번. 10번에 틀린 거 답 몇 번이에요? 1번. 그럼 뭐라고 고칠까? 보유하지 않았다. 보태지 않았다? 그쵸, 뭐 가지고 있다? 소유하고 있지 않다? 요 정도 되겠죠? 뒷페이지. 아, 지금 몇 시예요? 46분요? 아, 겁나 애매한데? 아, 이렇게 끝내고 싶지 않은데? 이렇게. 이렇게 너무 끝내고 싶지 않은데?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그러면 여기까지. 아, 찜찜한데? 아까 잔소리 아니라고.